다음으로는 RNN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랭귀지 모델링을 다루었는데요. 왜 이렇게 랭귀지 모델링을 심도, 처음에 모티베이션에서 다루고 실제로 구현도 하고 했을까요? 랭귀지 모델링은 보통 이제 벤치마크라고 해서 성능을 나타내는 아주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그런 태스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랭귀지 모델은 다른 자연어 처리 태스크에 자주 사용되는 서브 컴포넌트입니다. 앞에서도 예시를 들었지만 구글 검색을 한다든지 타이핑을 한다든지 할때이 랭귀지 모델링을 이용하면 서비스를 많이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프리딕티브 타이핑뿐만이 아니라 스피치 레코그니션을 할 때도 우리가 말하는 발화하는 말 발음과 방금도 말했지만 발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읽을 때는 발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옳다 글타의 발음인지 아니면 발음인지 이건 컨텍스트를 통해서 정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랭귀지 모델링을 이용해서 발음이 맞는지, 발음이 맞는지 등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라이팅 레코그니션도 여기 리을을 이렇게 썼지만 뭐 이렇게 리을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게 한문으로 요 갈짓자인지 아니면 숫자 2인지 리을인지 헷갈립니다. 이런 부분도 랭귀지 모델링을 적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스펠링이라든지 그래머 커렉션은 당연히 많이 쓰겠죠. 그리고 사람마다 글을 쓰는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지 저자를 분류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슬레이션을 할 때에도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좀더 쉽게 타겟 모델을 언어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서머리제이션이라든지 다이얼로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있어서 랭귀지 모델링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챗GPT조차도 랭귀지 모델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자연어 처리 애플리케이션들이 랭귀지 모델링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랭귀지 모델링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RNN을 랭귀지 모델링 말고 어떤 다른 분야에도 또 사용할 수 있을까요? Part of Speech Tagging이라는 태스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배울 때 문법 많이 배웠죠? 뭐 verb인지 object인지 뭐 이런 것들 한 것처럼 이렇게 뭐 명사인지 verb인지 이런 전치사인지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part of speech tagging이라 하는데 이런 태스크도 앞뒤 컨텍스트를 고려해야 더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태스크를 수행할 때도 RNN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named entity recognition은 앞에서 설명을 한번 했었죠. 그리고 sentiment classification에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히 sentiment classification은 이 상품평, 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을 했을 때이 상품이 고객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가 쉽게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품평 하는 데에도 센티멘트가 이제 센티멘트가 뭔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긍, 부정을 분류하는 태스크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파이널 히든 스테이트를 사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각각의 인코딩된 것들을 전부 다 맥스를 취한다든지 뭐 민을 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sentiment classification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question and answering 작업도 할수 있습니다. RNN이 이런 식으로 question이 들어오게 되면 question을 인코딩 합니다. 하나의 벡터로 인코딩 하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아키텍처들이 존재해요. 이런 아키텍처들과 그리고 컨텍스트를 가지고서 answer를 뽑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루드비그 베토벤은 German composer and pianist, a crucial figure,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What nationality was Beethoven?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컨텍스트를 같이 분석해가지고 이제 answer를 나타내는데, 역시 이 경우에도 타임 시퀀스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RNN이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스피치 레코그니션에서도 사용됩니다. 스피치 레코그니션이야말로 이 사운드가 타임 시퀀스죠. 그래서 이 타임 시퀀스를 받아서 이 발화가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컨디셔널 랭귀지 모델이라 합니다. 이 인풋 소스에 컨디셔닝을 해서 히든 스테이트를 주고 이 히든 스테이트를 바탕으로 어떤 발화가 있었는지 랭귀지 모델링을 합쳐서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머신 트랜슬레이션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코리안이 들어갔을 때뭐 잉글리시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한 거고, 서머리제이션은 긴 텍스트가 들어가면 짧은 요약문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스피치 레코그니션처럼 여기서도 컨디셔닝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스피치 사운드에 컨디셔닝이 돼서 랭귀지 모델이 동작을 했는데, 여기 이미지 캡처닝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컨디셔닝이 됩니다. 이미지를 CNN으로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어주고, 이 히든 스테이트를 맨 처음에 넣어준 다음에 랭귀지 모델을 돌리면 이미지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미지 캡처닝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CNN, 그리고 뒤에 부분은 RNN이 사용돼서 이두 가지가 같이 랭귀지와 이미지를 같이 처리하는 그런 태스크죠. 그래서 테스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일단 이런 뭐 AlexNet이라든지 VGGNet이라든지 통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뒤에 이 소프트맥스는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인코딩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통과시켜서 이걸 이제 RNN에 넣어줍니다. RNN 처음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로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스타트 오브 센텐스 혹은 스타트 토큰을 넣어주면 이제 텍스트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존의 RNN은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는데, 여기 이니셜 스테이트를 넣어주는 게 차이점이죠. 그리고 샘플링해서 넣고, 샘플링해서 넣고, 이건 기본적인 랭귀지 모델과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캡셔닝은 아마 유명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A man riding a dirt bike on a dirt track,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 대한 캡셔닝을 만들어줍니다. 아, 물론 실패하는 케이스도 있죠. 여기 보면 A man in baseball uniform throwing a ball, 잡고 있는데 던진다고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question and answering이 있었지만 visual question and answering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question and answering은 텍스트 기반이라고 보면 돼요.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컨텍스트, 텍스트가 주어지고, 우리 수능 문제 푸는 거랑 비슷하죠. 수능 언어 푸는 거랑 비슷하게 텍스트가 있고, 그에 대한 question이 있으면 질문하는 건 답을 하는 건데, visual question answering은
이 컨텍스트가 텍스트가 아니라 컨텍스트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죠. 그 이미지에 대한 퀘스천을 앤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When was the picture taken? 이러면 during a wedding 이런 식으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Visual Question and Answering은 CNN도 인코딩을 하고 RNN도 질문을 텍스트를 인코딩합니다. 그리고 각각 인코딩의 결과를 뭐 포인트와이즈 뭐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든 에디션을 하든 뭐 컨캐터네이션을 하든 여러 가지 한 다음에 정답을 출력하도록 하죠. 그리고 비주얼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챗봇은 텍스트 기반이잖아요. 근데 비주얼 다이얼로그는 이미지가 주어지고 이에 관해서 또 텍스트로 왔다 갔다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하나의 데이터 유형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사용하니까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태스크 중에 하나인데요. 비주얼 랭귀지 내비게이션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랭귀지 내비게이션이 없이 그냥 비주얼 내비게이션만 했습니다. 이미지들만 가지고서 목표로 하는 지점을 찾아가는 태스크죠. 그런데 비주얼 랭귀지 모델 내비게이션은 너 안방으로 가 하면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 안방으로 가는 거죠. 인스트럭션도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그래서 요즘에는 텍스트랑 랭귀지랑 이렇게 같이 융합해서 멀티모달로 하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죠. 그리고 챗GPT도 이제 뭐 버전 4뭐 이런 식으로 버전이 높아지면서 점점 멀티모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주얼 퀘스천 앤 앤서링 같은 경우에는 모든 태스크들이 그렇겠지만 이제 바이어스가 걸려 있습니다. Yes or No 퀘스천인 경우에는 Yes의 답이 많은 데이터셋이면 Yes로 좀더 편향되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전 비디오에서 구현했던 RNN 랭귀지 모델은 RNN을 하나만 사용했어요. 그런데 RNN 위에 RNN을 또 쌓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RNN 모델의 타임 시퀀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인베딩이 된 시퀀스라고 해보죠. 인풋이 들어갔으면 아웃풋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퀀스라고 볼수 있죠. 그럼 이거를 또 다른 RNN에 통과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RNN도 CNN처럼 여러 층을 쌓으면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이런 걸 이제 멀티레이어 RN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디렉셔널 RNN이라는 아키텍처도 존재합니다. 이건 두 개의 RNN을 사용하는 거예요. Forward RNN과 Backward RNN. 그래서 하나는 인풋을 우리가 알던 그 순서대로 이 방향으로 넣어주고, Backward는 반대로 넣어줍니다. 반대로 넣은 다음에, 요 히든 스테이트가 두 개가 나올 거잖아요. 요두 개를 이렇게 컨캣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또 movie was terribly exciting 이라고 뭐 평가가 있을 때요 앞에 컨텍스트만 보면 terribly는
부정적인 느낌을 주죠. 근데 뒤에서부터 보면 이 terribly는 뭐 흔히 우리가 시쳇말로 쩐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positive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bidirectional RNN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앞뒤 컨텍스트를 다 고려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question이나 뭐 어떤 단어의 컨텍스트를 분석할 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이 forward RNA는 타임 시퀀스들을 순서대로 받고 이 backward RNA는 반대 방향으로 받습니다. 보통 화살표를 이제 반대로 표시하죠. 그러면 이 히든 스테이트를 어떻게 만드냐? 두 개를 컨캣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바이디렉셔널 RNA의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고 이걸 다음 레이어로 넘깁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 기본적인 RNN도 앞에 슬라이드에서 멀티 레이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이 RNN도 멀티 레이어가 가능한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고 같이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이제 두 번째 옵션이죠. 앞에서 이제 FC 레이어를 떼어내고 한다고 했죠. 그 랭귀지 모델링은 NLP 테스크의 펀더멘탈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게이티드 RNN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바닐라 RNA는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흐르는지 잠깐 리캡을 해보겠습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면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이전의 히든 스테이트랑 XT랑 스택한 다음에 W로 곱해서 10H를 통과시키면 여기 이제 뭐 다른 레이어를 쌓아서 아웃풋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기본적으로 다음 히든 스테이트가 되는데 그럼 그레디언트 플로우는 이렇게 가겠죠. Y에서 오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Backpropagation from HT는 W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로스를 계산을 해보면 그레디언트를 계산해보면 10H를 미분한 거에다가 뭐 요렇게 될 텐데 이걸 여러 층에서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 로스는 이 각각의 로스들을 각 타임 스텝의 로스들을 여기서 로스트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계속 아마 곱해질 거예요. 그래서 로스 타임 t를 w에 대해서 계산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로스를 ht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으니까 ht에 대해서 미분하고 ht를 이제 ht3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리고 h3를 h2에 대해서 그리고 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점점 한 다음에 W가 나오겠죠. 그래서 로스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건 T 스텝일 때만이고 여기 보면 로스를 각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이 계산을 반복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로스들을 전부 다 더해 주어야 이 로스에 대한 W의 미분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앞에 슬라이드에서 HT를 HT-1로 미분했을 때 요것인데
이게 10H는 항상 1보다 작을 경우가 많죠. 요거 1보다 작은 값들이 뭐 타임 스텝이 10개만 된다 해도 뭐 0.9에 10제곱하면 거의 이제 0에 될 거거든요. 그럼 그레디언트가 그냥 사라지는 거죠. 이런 걸 이제 vanishing gradient라고 합니다. 그리고 non-linearity를 없애면 이제 요 값이 그레디언트로 바뀌게 될 텐데, 싱귤러 밸류가 1보다 크면 높아질수록 점점 값이 커지니까 1보다 큰 것들을 10번 곱하면 값이 엄청 커지잖아요.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라고 하고, 이제 1보다 작으면 계속 곱해지면 0이 되겠죠. 그래서 vanishing gradi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vanilla RNN gradient flow를 분석해 보면 exploding gradient나 vanishing gradient가 굉장히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ploding gradient를 해결하기 위해서 gradient clipping이라는 기법을 우리가 구현했었죠. 그래서 최고 이 값보다 크지 않게 그레디언트를 제한해주는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베니싱 그레디언트는 해결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RNN의 아키텍처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RNN 아키텍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이 게이티드 RNN입니다. 또 다시 한번 다른 그림으로 한번 베니싱 그레디언트를 살펴보면 요 로스를 H1에 대해서 계산하려면 이런 식으로 체인 룰을 계속 적용하면서 나가야겠죠. 그러면 이 값들이 적을 때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 생기고 유도는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데 여기 이제 좀더 식을 자세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요 값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레디언트 베니싱을 좀더 간단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non-linearity를 없다고 가정하고 이제 identity 펑션으로 가정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각자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현을 eigenvalue 관점에서도 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non-linearity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프루프하는 게좀더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복잡해진다 뿐이지, 네, 결과는 exploding 혹은 vanishing이랑 이제 비슷하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vanishing gradient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시그널이 끝까지 전달이 안 되고 결국은 학습이 안 이루어지겠죠. 그레디언트가 계속 0이면 웨이트들이 업데이트가 안될 거잖아요. 웨이트가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거는 포워드 프로파게이션과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요. 텍스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어요. 예를 들어서 When she tried to print her tickets, she found that the printer was out of toner. She went to the stationery store to buy more toner. It was very overpriced. After installing the toner into the printer, she finally printed her. 여기는 이제 뭘 넣어야 될까요? 사람은 쉽게 여기 티켓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이 티켓을 찾으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타임 스텝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거의 뭐 20개, 30개 전에 있는 컨텍스트죠. 그리고 RNN은 뭐 컨텍스트가 10개만 넘어가도 보통은 이제 vanishing gradient problem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작으면 이런 비슷한 long distance dependency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그냥 뒤에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전달이 안 되면 이런 긴 컨텍스트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Exploring Gradient의 문제는 사실 앞에 세션들에서 다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레디언트가 너무 크면 이 미니멈 지점이 여기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러닝 레이트가 너무 컸던 것처럼 이렇게 발산을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 Take two larger steps. Reach your weird and bad parameter configuration. 이거 앞에서 봤던 그림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등을 볼 텐데 거기 보면 인프나 난 나로 넘버 이런 걸 많이 구현을 많이 하다 보면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이런 현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클리핑은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구현도 직접 했었죠. 그러면 이제 Vanishing Gradient는 어떻게 해결하냐? Exploding Gradient는 사실 Gradient Clipping이라는 굉장히 쉬운 비법이 있어요. 그러면 The main problem is that it's too difficult for the RNN to learn to preserve information over many time steps. 긴 컨텍스트를 기억하기가 어려운 구조인 거죠. 그러면 차라리 메모리를 하나 만들면 오래 기억해야 되는 컨텍스트는 이런 메모리에 저장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에서 나온 게 LSTM이에요. 그리고 기억을 좀더 잘할 수 있게 만든 기작들이 어텐션이라든지 레지듀얼 커넥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LSTM부터 해보면 기본적인 RNN은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할 때 그래서 이 LSTM은 long short term 메모리인데 메모리를 이용해서 RNN의 Vanishing Gradient Problem을 해결한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RNN은 인풋과 히든 스테이트를 concat이라고 하긴 그런데 이제 각각 따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concat해서 구현을 하죠. W 곱하고 10H를 곱하면 새로운 스테이트가 되는데 LSTM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히든 스테이트랑 이 W 아, 그 곱해주는 건 똑같은데 여기 몇 가지 기작을 더 해요. 그래서 여기 I, F, O, G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CT랑 HT를 만들어줍니다. H는 이 앞에서 본 히든 스테이트고 이 C가 메모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F는 four gates. 그래서 게이츠를 네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건 셀 스테이트고요. 이셀 스테이트에 기억을 해야 되는 요소들을 저장해 놓고 히든 스테이트는 히든 스테이트죠. 그래서 이 각각의 게이츠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W의 구조는 이제 4H by 2H입니다. 그리고 이제 4H를 다시 곱해서 시그모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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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H를 곱해서 이렇게 4개의 게이트들을 계산을 해줍니다. 게이트라는 게이 데이터의 플로우를 중간에서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가 잘 흘릴 수 있도록 열어줄 수도 있죠. 또 땜에서 땜도 게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게이트를 막으면 물이 안 흐르고, 게이트를 열면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정보도 게이트가 막히면 못 흐르는 거고, 잃어버리는 거고,
데이터가 열려 있으면 데이터가 더 인포메이션이 더잘 흐르는 거죠. 그러면 이 G는 이 인포메이션을 얼만큼 저장할지를 정하는 요소입니다. How much to write to sell. 그리고 이 I는 input gate입니다. 그래서 이 I는 셀에 어떤 내용을 저장할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F는 forget gate라서 이 기존에 있던 이전 타임스텝에서 온 게이트 셀의 정보를 저장할 부분과 잊어버릴 부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고르고 지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O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 게이트라서 이 셀을 얼만큼 나타낼 것인지 히든 스테이트에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C에는 저장을 해놓고 이 히든 스테이트에는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나타나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이 인풋과 히든 이전 타임에 들어온 히든 스테이트가 스택이 돼서 웨이트가 곱해지고 forget을 이전 셀에서 얼만큼 할 건지 정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보 게이트 을 곱해서 이제 이전 셀에다가 적용을 하면 이 현재 셀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들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 탄젠트, 하이퍼 탄젠트를 곱하고 이 아웃풋 게이트랑 곱하면 히든 스테이트에는 또 다르게 어떤 정보들을 저장할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백프로파게이션을 봤을 때이 CT에서 CT-1으로 가는 건이 W가 곱해지지 않고 이 F만 곱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레디언트가 더잘 흐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플로우가 인터럽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이 새로운 그레디언트 플로우를 만들어주면서 그레디언트가 베니싱하는 현상을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LSTM은 과연 Vanishing Gradient Problem을 완전히 해결하는가? 물론 LSTM은 이제 RNN이 정보를 더 저장할 수 있도록 잘 정할 수,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Forget Gate가 1이냐 혹은 뭐 Input Gate가 0이냐에 따라서 이 셀에 있는 Information이 얼만큼 저장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vanilla RNN은 이 recurrent weight를 확실하게 컨트롤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LSTM은 확실히 기본적인 RNN보다는 더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LSTM은 한100 타임 스텝까지는 잘 전달이 된다고 하고요. 이 기본적인 RNN은 한 10개에서 20개 타임 스텝 정도를 컨텍스트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100개라는 게 LSTM도 Vanishing이나 Over Exploring Gradient를 아예 없긴 할수 없지만 그래도 이 기본적인 컨텍스트보다 훨씬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진보된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Gradient Flow는 이제 ResNet과 좀 비슷하죠. 레지듀얼 커넥션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해준 거죠. 아이디어들이 이제 조금씩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이웨이 네트워크라는 그런 것들도 존재하는데 뭐 이런 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RU라는 구조도 나왔죠. LSTM은 1997년도에 나온 건데, 이제 2014년도에, GRU라는 한국 분이십니다. 조경현 교수님, 뉴욕대에 계신 교수님께서 만드신 이런 GRU라는 구조대인데,
LSTM과 거의 같은 구조인데, LSTM보다 셀 개수를 좀더 적게 써서 계산량이 적고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보면 성능이 비슷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LSTM 셀도 구조를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키텍처를, RN 아키텍처를 찾는 여러 가지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LSTM도 한번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심플 RNN 랭귀지 모델을 이제 LSTM으로 바꿔주면 더 성능이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요. 파라미터들은 WX, WH, B가 되겠고, 네,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이제 forward랑 RNN은 hpref만 있었지만 LSTM은 cpref도 있겠죠. 그리고 백워드도 비슷하게 이제 C next에 대한 그레이던스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LSTM을 한번 구현해보고 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겠습니다.